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금방 있지.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네 번 남은 거죠, 오늘까지 해서. 예, 금방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독특한 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고향을 이제 하늘로, 이렇게, 하늘. 근데, 그냥 하늘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이제, 만족스러운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이탈하느냐? 뭐, 망령 떼어서,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눈, 코, 귀, 입이 이렇게 구별하는 그 기능 때문에 이제 남이 생기고 나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걸 만드는 순간 요 하늘이라는 거는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늘은 하나이고, 한일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고, 자연이고, 도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깐나네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감각이 발달하고 나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아니다. 내가 갈 길은 이건 잘못된 길이다. 돌아가자. 이렇게 회귀를 하려고 하는 본래 내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자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본래 세계에서 이탈하는 거죠. 이탈. 이탈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 회귀파하고 이탈파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서 이탈파가 좀 더 힘이 강해지면 이쪽으로 이제 더 속력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귀하려는 그런 그 집념이 있는 것 같아요. 회귀하려는. 그래서 그 회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이 맺히고요. 한이 맺히고 화병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거, 화병이라는 거 이런 거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왜 한이 생기느냐? 고향을 못 가는 거죠. 이게 원래 내 모습인데 내가 하늘인데 내 원래 모습을 회복을 못할 때 생기는 그런 한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놀이 문화에도 나타나고요. 생활에도 나타나고 예술에서도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다가 한이 맺히면 한을 풀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막 한풀이 술 마시고요. 막 폭탄주 마시고 이런 거. 또 한풀이 하기 위해서 그 꽹과리 치고 이럴 때는 막 한풀이 그런 꽹과리 음악 같은 거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한풀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본래 내 모습은 하나니까요. 남과 하나 되는 세계니까 그 하나를 추구합니다. 뭐 다른 나라하고 달리 그 그림을 그려도 먹 하나 가지고 꽃도 그리고 뭐 가지도 그리고 다 그리죠. 사군자 뭐 이런 거. 청자면 파란색 하나로만 그리고요. 백자면
희생 하나뿐이고 이렇게 하나를 추구해 가는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그 나타나고요. 천마 같은 것도 지붕에 천마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하늘로 갑니다. 이렇게 그 지붕이 이렇게 보면 여기도 하늘로 가고요. 중국 천마는 이렇게 돼가지고요. 도로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일본 천마는 이렇게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게 아 천마가 아니고 요거 뭡니까? 용마루죠. 요거 요것이 이렇게 가요. 우리는 그 하늘로 향하는 그 여인들의 부선도 이렇게 코가 하늘로 향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모든 그 우리의 공통의 염원이 뭐냐 하늘로 가는 거다 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버리면요 천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천국이 돼버립니다 하늘 같은 나라가 되는데 그 사람 그 리더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런 그 사람이 돌아가신 뒤에 똑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세종대왕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계속 천국이 계속 가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 때 그 천국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자꾸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도 숫자가 적고 힘이 없어서 이 이탈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쪽 세력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 위대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이 이런 모습의 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뭐, 태조 왕건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천국의 모습을 만들면 이렇게 그 힘으로 이렇게 쭉 또 살아가고. 그러다가 혼란에 빠지면 다시 또 위대한 철학이 나와서 사람들을 또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이후로 이것이 3, 400년 이렇게 천국이 쭉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아들 세조 수양대군 때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예, 이 천국의 모습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 혼란이 막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막 그 사화가 일어나고 뭐 혼란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퇴계선생, 남명선생 등이 대철학자가 나와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치가 못 받쳐줘서 천국으로 못 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진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진찰하게 된 그 결정적인 사람이 그 전에 그 천국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망가지게 만든 사람이 세조라면 이 대철학자들의 힘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원인이 윤원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시대의 큰 두 사건은 세조하고 윤원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 이후로 사화가 나오고요. 이제 윤원영 이후로 이제 당파사함이 나오는데, 윤원영은 정말 그 조선 500년 동안의 관리 중에서 최악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록에 길게 써놨더라고요. 윤원영에 대해서. 윤원영이 죽었을 때, 명종 실록 31권, 명종 20년 11월 18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윤원형이 강음에서 죽었다. 처음에 윤원형이 논죄되어 재상에서 파면되었을 때 며칠을 지체하며
머물러 있다가 동문교회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의 분노가 그치지 않고 공론이 더욱 격렬하다는 것을 듣고 결국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나 또 재산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서 어둠을 틈타고 부인의 행색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여인의 옷을 입었겠죠. 밤에 교자를 타고 도성에 들어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그의 첩 정난정과 더불어 강음에 있는 시골집에 가서 거처했는데 정난정의 죽음을 보고 드디어 울분하다가 또한 죽었습니다. 윤원영이 살인들을 풀베듯 죽이며 흉악한 짓을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오래도록 천벌을 면하더니 오늘 이르러 마침내 핍박으로 죽으니 조야가 모두 쾌하게 여겼다. 윤은영이 일단 패하고 나니 원수졌던 집에서 떼를 지어 뺏겼던 재물에 대한 송사를 다투어 일으켰다. 조정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바로 각 도에 글을 보내 관원을 차출해 재물들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니 그 집안에서도 온갖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임금은 그래도 나라를 지킨 공이 있다 하여 3등의 장례를 하사했다. 사신은 논한다. 전대의 간악한 권력자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로는 윤원영 같은 자가 드물 것이다. 중종 말년 인종이 동궁에 있을 때 자녀가 없음을 보고 그의 형 윤월로와 더불어 서로 어울려 헛소문을 만들어 동궁의 마음을 동요시켰으며 문정왕후가 안에서 그 의논을 주장했다. 이리하여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이 있게 되어 중종이 이 걱정으로 승하였다. 혹자는 동궁에 불이 난 것이 모두 윤원영 등의 그 행위라고 했다. 그 동궁에 불을 질른 적이 있었죠. 그 마음이 또한 흉악하고 참혹했다. 인종이 승하했을 때 윤임을 핍박해 내쫓아놓고도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다가 끝내는 윤임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 했으니 실은 윤원영 등이 빚어낸 말이었다. 그 이후로 살인들 가운데 당시 명망이 있던 사람들을 일체 배척해 모두 역적의 무리로 몰아 죽는 자가 계속되었다. 명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도 문정왕후의 간섭을 받아 자유롭지 못했는데 윤원영은 무슨 일이고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정왕후와 내통하여 명종을 위협하고 제압하여 임금의 근심과 분노가 말과 얼굴에까지 나타나게 했다. 내시 중에 혹 이런 사실을 아는 자가 있으면 윤원영은 궁인들에게 후이 베풀어 모두에게 환심을 얻었다. 따라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하루는 상이 내시에게 외친이 대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라고 했는데 이는 대개 윤원형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 말이 마침내 누설되어 문정왕후에게 알려졌는데 문정왕후가 이를 크게 꾸짖어 나와 윤현영이 아니었다면 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하니 이 말은 바로 그 윤현영하고 문정왕후가 인종을 죽였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말이 그 윤현영하고 내가 없었으면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임금 자리에 있었겠냐 이 소리니까요. 내가 인종 죽였다 그 소리죠. 하니 상이 감히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군국의 정사가 대부분 윤원영에게서 나와
상은 내심 그를 미워하여 이양을 신임의 그 권한을 분산시켰다. 정사를 잡은 지 20년, 그의 권세는 임금을 기울게 했고, 중회가 몰려가니 뇌물이 문에 가득해 국고보다 더 많았다. 윤을로의 권세가 자기와 비슷해지는 것을 싫어해 윤춘년을 사주하여 그 죄목을 열거한 그를 올리게 해서 죽게 했고, 그러니까 형을 죽인 겁니다. 형의 권세가 자기 권세에 이렇게 이제 그 영향을 주니까요. 형도 죽여버린 거죠. 임금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마침내 그를 독사라는 변을 일으켰으며, 아닙니다. 윤춘년을 사주하여 그 제목을 열거한 그를 올리기 위해서 죽게 했고, 천첩을 몹시 사랑해 본부인을 버리더니 마침내 그를 독사라는 변을 일으켰으며, 이어 첩으로 부인을 삼았다. 첩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모두 사대부가에 혼인시켰으며,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이에 의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 첩의 자식도 벼슬을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힘써 내세워 이를 미봉했다. 당시의 재상과 관료들이 휩쓸려 그를 따랐지만 오직 임금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기타 흉악한 죄들을 머리털을 뽑아 헤아린다 해도 더 셀 수가 없다. 비록 견출이 가해졌으나 체형을 면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분한 마음을 다 풀어줄 수 있겠는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은영 같은 그 살인이 아닌 선비가 아닌 사람이 그간에 쭉 정권을 장악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못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탈락을 해버리고 이제 살인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 퍼지니까요. 살인들이 이제 정권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살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이 살인 중에 아주 우뚝한 해성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은 뭐 치는 시험마다 다 1등만 하니까 뭐 우리나라 건국 이래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뭐. 한 번 2등 했대요, 한 번. 나머지는 다 1등인데요. 그래서 율곡의 생애. 율곡 이이 선생의 자는 숙헌, 호는 율곡, 석담, 우제이고, 시호는 문성이다. 1536년 음력 12월 26일에 사헌부 감찰을 지낸 이원수와 사임당 신씨의 셋째 아들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율곡 선생은 이제 워낙에 그 막 천재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신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대비해서 우리가 병력을 길러야 된다 이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온다라고 그래서 병력을 이제 10만 양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고 병조판서 되고 보니까 군대가 너무 허술하니까 북방에서 군사가 일어나면 이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병사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병사를 튼튼하게 길러면 일본이 쳐들어오는데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 아주 역설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율곡 선생의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율곡 선생을 구세주처럼 막
그 안타까워하고 그랬던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에 대한 그 전설 이런 게 아주 독특한 게 많습니다. 율곡이 그 저 파주의 율곡이라는 동네 이름인데요. 거기 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애를 잡아간다. 뭐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괜찮냐? 밤나무 천 그루를 심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래가지고 심었는데 나중에 호랑이 와서 이제 세웠더니 한 그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옆에 나도 밤나무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나도 밤나무라는 나무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만 천 그루가 돼서 면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부친이 이제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부인이 보고 싶어가지고 대관령을 넘어가는데요. 그 대관령 넘어가다가 그 주막집에 주모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흔들렸는데 그 부인의 무서운 얼굴이 탁 떠올라가지고 그냥 뿌리치고 가서 이제 강릉에 가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데 그 주막집에 또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범접을 안 시키는 거예요, 주모가. 그리고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내보고 유혹하더니 왜 그러냐. 그때는 뭐 그 귀동자를 낳을 상이 보였는데 오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뭐 하여간 그런 그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도 율곡선생은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래가지고요. 그 묘소가 여기 자원서원 그 파주에 있는데요. 거리로 온 동네 사람이 피난을 간 거예요. 그거는 뭐 그 피난처가 아닙니다. 요 바로 동네 뒤사니까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몰살당했습니다. 거기 피난 갔던 사람이. 근데 막연히 이 율곡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고 이랬었죠. 그래서 역시 머리가 정말 역시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보니까요. 여섯 살 때다. 화석정이라고 저 파주에 있습니다. 화석정. 임진강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경치도 괜찮고 그런데 거기서 8살 때 시를 쓰는데 시를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 이쪽에 숲속 정자의 늦가을이 찾아오니 심란한 나그네 생각이 무궁하다. 멀리 보이는 물이 하늘 다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보고 붉었다. 산에서는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강에서는 만리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변방의 기러기 어디로 날아가는가. 울음소리 어두운 구름으로 사라져가네. 율곡은 13살에 진사시에 합격을 했고요. 정암의 제자 휴암 백인걸에게서 배웠습니다. 16세가 되었습니다. 5월에 모친상을 당했던 거죠. 임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해서에 가 있다가 돌아오던 중에 이제 부엄을 들었던 거죠. 16살이면 뭐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인데 율곡은 백인글한테 좀 배웠다고 하지만 그 주로 스승이 없고 어릴 때부터요. 유일하게 어머니가 스승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서 배우고 그렇게 컸는데 16살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뭐 청천벽력인 거죠. 아주 그 어떻게 그걸 뭐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그 슬펐는지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불교 수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불교 수직을 보면 생사를 초탈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슬픔을 초월한다. 그거 귀가 번쩍 뜨이겠죠. 그래서 그 절에 갑니다. 절에 그 이 3년상을 마치고 19세가 되던 해에 금강산 마하연에 가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으로 인해 슬퍼지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인가? 등등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죠.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정좌하고 참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침식을 잊어버리고 골똘히 생각하여 진리를 터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산속을 거닐다가 조그만 암자가 있는 곳에서 한 노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율곡은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 읽어보시면 그 내가 풍학에서 공부할 때였다. 어느 날 혼자 깊은 골짜기를 걸어 면리를 들어가다가 한 조그만 암자를 발견했다. 이제 산책을 갔겠죠. 그 낮에 거기 한 늙은 스님이 가사를 입고 정좌하고 계셨는데 나를 보고 일어나지도 않고 또한 한마디도 없었다. 말 한마디도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이 암자 속을 둘러보니 아무 물건도 없었고 부엌에는 밥을 하거나 불을 떼지 않은 지 여러 날 되어 보였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스님은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왜 웃고 대답을 안 했을까요? 스님이. 그 참선에 그 들어가서 있는데 웬 청년이 와가지고 뭐 말을 거니까 대꾸하기 싫었던 거겠죠. 다시 또 무엇을 먹고 요기를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스님은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했다. 그거 될까요? 이 암자를 보면 밥에 먹은 흔적이 없는데 솔잎만 씹어가지고 그게 되려나? 제가 그 어제 어떤 90 되신 분을 만났는데 91살인가 2살인가 만났는데 밥을 안 드신대요.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뭘 드시나 했더니 나물만 드시고요. 나물. 그리고 나물에 그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데요. 끼니마다 한 5숟갈, 7숟갈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을 태워서 몸을 이제 엔진을 돌리는데 자기는 기름을 태워서 엔진을 돌리기 때문에 그 뭐 몇 개씩 굶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기름이 몸에 남아 있으니까. 근데 밥 먹고 사는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서 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는데 솔잎밖에 안 먹고 있다는 거는 이제 거의 초인의 경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솔잎을 가리킨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공자와 석가 중 누가 성인입니까? 공자하고 석가 중에 누가 성인이냐? 이런 이제 좀 질문도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서생은 늙은 중을 속이지 말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죠. 율곡이 불교는 오랑캐의 가르침이니 중국에서는 시행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순임금은 동쪽 오랑캐고 문왕은 서쪽 오랑캐니 그들도 오랑캐냐.
그러니까 율곡이 그 요거는 율곡이 밀린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석가모니는 오랑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학은 요순 우 이렇게 이제 요순하고 문왕우왕 그러는데요. 순임금은 동쪽 오랑캐고 문왕은 서쪽 오랑캐 아니냐. 여기 이제 그다음에 불교의 진리는 우리 유학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하필 유학을 버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하십니까? 구하십니까? 육아에도 즉심즉불이라는 말이 있느냐? 즉심즉불. 마음에 다가가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런 말이 있느냐? 내 마음이 부처다. 율곡 선생,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옳다는 것을 말할 때 말 끝마다 반드시 요순을 일컬었으니 어찌 즉심 즉불과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유학은 실질을 압니다. 즉심 즉불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부처다 이러고 참선만 하고 있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학은 그 이 성선설을 말하면서 그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순이라고 하는 실생활에 있는 인물을 대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죠. 이제 노장 철학도 그렇고 세상을 이렇게 초연해 있는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유학은 실질적인 이 일을 중시한다. 스님은 즐거이 여기지 아니하며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비색 비공은 어떤 말이냐? 율곡이 이것도 진리 이전의 단계입니다. 스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바로 또 말했습니다. 솔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는 것은 색입니까? 공입니까? 비색 비공은 진여체다. 어찌 이 시에 비할 수 있겠느냐? 나는 웃고 말했다. 이미 말이 있었으니 바로 경계입니다. 어찌 체라고 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육아의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고 불교의 진리는 문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비색 비공은 어떤 어떤 말이냐? 비색 비공은 어떤 말이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색입니다. 색. 색을 갖고 있고 물체죠. 물체. 물체를 다 물질 이런 걸 다 이제 색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무가 있다. 이 나무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렇게요. 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나무가 아니고요. 이것도 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은. 그래서 제가 요새 늘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물에 얼음이 둥둥 떠 있다. 아무리 얼음이 떠 있어도 본질은 그냥 물입니다. 이것도 물, 이것도 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본질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거 얼음 A, 얼음 B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A, B가 아니고 그냥 차이 없는 하나인데 눈이 생기니까 이것이 얼음 B가 된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고 이거는 보고 있는 거니까요. 구별이 생겼죠. 이 물에서 만들어진 모든 건 다 기본적으로 물인데 그것처럼 천지 우주 간에 모든 존재는 천지 우주 간에 그 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이거 몸이라고 하는 것도 기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모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색이 있는 건 다 몸이 있는 거죠. 형체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몸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게 나무가 되고 이게 내가 됐는데 그 눈으로 너라고 나무라고 막 그 판단하기 전에 본질은 뭐냐? 이거 다 하나이듯이 이 나무와 나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나무가 아닌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요 그 사실은 나가 아닌데 나라고 하는 그 헛것이죠. 헛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 돼서 내가 보니까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무는 나무, 돌은 돌 뭐 이렇게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우리가 분리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다 색인데 알고 보니까 나무는 나무가 아니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무가 아니었다. 그럼 뭐냐? 하나 거죠. 나무나 이 몸이나 하나라고요. 구별이 안 됩니다. 본질에서.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면 이거는 허상이고 가짜니까 본질은 뭐냐? 나무가 아닌 거다.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거냐? 없는 건 아니죠. 나무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냥 전부 구별되지 않은 하나일 뿐이니까 그 하나라는 그 점에서 보면 이런 그 나무다, 뭐 물이다, 돌이다 이 모든 것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실체가 아니니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색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공이더라. 그런데 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이다. 저건 나무가 아니고 공이야. 이렇게 하면 공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서 의식을 하고 있죠. 저건 공이야 이렇게요. 의식한다는 것은 내 머리에 의식이 있고 의식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건 색이다 이것도 의식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알고 보니까 색이 아니더라. 나무가 나무가 아니더라. 나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공이다. 공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의식에서 판단을 해서 공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원래 없었다고요. 원래 인간이 그 12연계에서 보면 무명에 의해서 멍청해가지고 이 의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상의 만들어진 의식인데요. 의식에서 판단하는 건 다 가짜죠. 그러니까 언제가 진짜냐면 우리 밤에 푹 잠들었을 때 그때는 의식이 그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이 들어 있을 때 문 앞에 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게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나무라고 의식을 못하죠.
그럼 나무가 아니라고도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색이다라고 했다가 그건 색이 아니야. 그럼 뭐야? 공이다. 이것도 의식이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죠. 공도 의식하는 거니까요.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일체 구별되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이제 본질이죠. 참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색비공이라는 게 그게 참된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비공비색이 어떤 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율곡은 그건 다 꿰뚫었습니다. 그것도 진리 이전 단계다 이거죠. 뭐냐? 인간의 의식이 비색 비공이라고 의식하는 거지.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 진리인데 아직도 의식하고 있는 단계니까 진리 가기 이전의 단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색 비공 이것은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그 갓난애는 이제 갓 태어났을 때는 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 갓난애 눈에는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걸 산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있다 없다라는 판단 이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산이다. 산이 아니다. 이런 건 다 의식이 만들어낸 가상이기 때문에 참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진리의 전단계다. 지금 꽤 말을 잘하네. 이렇게 스님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또 말했습니다. 솔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는 것은 색입니까? 공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솔개가 날았어요. 예.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뛴다, 물고기가요. 예. 이건 색이냐, 공이냐. 예. 이거는 그냥 자연이죠. 그냥 자연이지, 이거를 색이다, 공이다,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헤엄을 친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연인 줄 모르고요. 이거는 새는 하늘을 나르고, 물고기는 땅에, 못에서 헤엄친다. 이렇게 보죠, 사람들은. 그 잘못 보는 겁니다. 새는 새가 아닙니다. 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새라고 의식을 하는 거지 새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냐? 솔개가 솔개 아니죠. 솔개라고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솔개는.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날아다니느냐? 솔개는 그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사람이 난다고 의식을 하는 거지. 솔개는 뭐냐?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연이죠, 뭐. 그건 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모습이다. 물 흐르는 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 물고기도 물고기 아닙니다, 이거. 물고기야 불러도요. 자기는 물고기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개하고 물고기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달라 보이는 건 인간의 의식으로 다르다고 반대라고 생각하지 그냥 자연의 모습일 뿐인 거죠. 이것도 자연이 이제 하나의 새라고 하는 몸도 이 그 우주 만물에 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이것도 기가 모여 있는 거고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자연의 한 모습들입니다.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새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의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색도 아니오 공도 아니오 뭐야 자연 그 자체다. 근데 자연 그 자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연 그 자체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의식에 의식에서 그 의식에서 그려진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의식이 작동하기 이전의 모습이라야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자연이다 그러면 그건 자연이 아니죠. 이미 의식이 그거를 이게 의식이 사진처럼 그걸 찍어내는 거라고요. 의식은.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나무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나무가 잘 찍혔죠. 이러면 그건 나무 아니거든요. 사진일 뿐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의식이 사진 찍듯이 내 의식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요. 저기 나무가 있다. 내 의식 속에서 나무를 의식해버립니다. 사진 찍듯이. 그건 진짜 나무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게 진짜 나무냐? 나무라고 의식하지 않고 의식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건 나무죠. 근데 그건 나무라고 의식, 나무가 아니고 그냥 자연이죠. 자연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지. 일체 의식으로 그것을 의식으로 칠하지 않은 상태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건데 그냥 마지못해 표현하면 솔개가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가 못에서 뛴다. 그 자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만 했지 그거를 뭐 더 이상 뭐 색이다 공이다 이런 식으로 더 말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의식에 의해서 변질된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솔개 날고 물고기 뛰는 것이 색입니까 공입니까? 그거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또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그냥 자연 그 자체인데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그건 진여체다 이랬거든요. 진여체. 진여의 본체라는 거죠. 진여의 본체. 진여가 그 이 부처님 그 뭐야 그 본래 마음 본질의 모습 그 자체다. 그것이 진여체다. 비공 비색 비색 비공은 진여의 본체다. 어찌 이 시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나는 웃고 말했다. 이미 말이 있었으니 바로 경계입니다. 어찌 체라고 하겠습니까? 진여체 그랬으니까 이건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여의 몸체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했으니까 이미 의식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진여체라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그건 이미 진여체가 아니다. 이미 경계가 있는 거다. 경계라고 하는 그 구별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노자에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의식을 하면 그거는 진짜 도가 아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느님을 의식하잖아요. 머릿속에 하느님이 이런 분이야. 그건 하느님 아닌 거죠. 의식이 그려낸 하느님이지 진짜 하느님은 아니다. 진짜 하느님은 의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를 사람이 도다 이렇게 의식한다는 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여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름이 붙었잖아요. 진여의 체다. 그럼 그거는 이제 의식이 이미 구별해낸 겁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 말이 있었으니 진여체 이렇게 말이 있었으니 바로 이거는 구별한 거지. 어찌 체라고 하겠냐.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육아의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고 불교의 진리는 문자 밖에 있지 않다. 불교는 말로 다 표현했지 않냐. 말은 다 가짜인데.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말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스님께서
예. 진여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 체자를 빼고 진여라고 했으면 그냥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여도 말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래서 말로 하면 도가도 명가명 이게 도다라고 의식을 해버리면 그건 도는 아니고요. 의식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도 인간이 진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의식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불교의 진리가 진여다 뭐다 이렇게 말로 한다는 것은 언어 안에 있다. 불교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버리는 거죠. 육아에는 언어로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제 말로 이게 진리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솔개 날고 물고기 헤엄쳐. 이런 걸로 끝낸다는 거죠. 그것도 말로 하면 또 안 되지만 그 표현만 하고 끝낸다. 그건 이제 자연의 모습을.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이런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격을 해버린 거죠. 스님은 깜짝 놀라가지고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젊은이는 속된 선비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시를 지어 연어의 굴을 풀이하라. 나는 바로 한 구절을 썼습니다. 스님은 본 뒤에 오소매 속에 걷어넣고 몸을 돌려 벽을 향해 앉았다. 나도 골짜기에서 나왔다. 어둑어둑하여 스님은 본 뒤에 어두구두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다. 사흘이 지나 다시 가보니 조그만 암자는 여전히 있었지만 스님은 이미 가버렸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율곡이 노승에게 써준 시인데요. 노승에게 의약연비상하동 물고기 띄고 솔개 나는 것은 상하 같은 거야. 정반대 같은데 차이 없다. 이건 뭐야? 물고기 띄는 거 자연. 솔개 나는 것 자연 같은 거죠. 이는 색도 아니고 또 공도 아니다. 저반 비색 역비공. 색이다 공이다 이건 다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가상이다. 근데 이거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그냥 자연 것 자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하는 제일 그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사는 것하고 죽는 겁니다. 그럼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하동이라는 것은 생사동 이거하고도 같은 겁니다. 생사동이요. 정반대로 생각했지만 그건 같은 겁니다. 생사도 같은 거라고 해요. 사는 것도 자연이고 죽는 것도 자연입니다. 자연현상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얼음이 어는 것도 자연이고요. 녹는 것도 자연이죠. 그러니까 어는 거나 녹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다. 율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어도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연이 저기 바위 하나 서 있는 거나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나 이 몸이 서 있는 거나 똑같은 자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부질없이 한번 웃고 이 몸을 이렇게 보니 예? 석양 빗긴 총림 속에 홀로 서 있네. 그 석양 속에 혼자 이렇게 서 있네. 뭐 마치 나무 한 그루처럼 자연의 모습으로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율곡은 완전히 깨달아버린 거죠. 20세가 되던 해의 봄에 짐을 꾸려서 강릉으로 갔습니다. 왜 이제 절에서 나오느냐? 그 생사의 고민을, 고통을 해결 못해서 절에 갔는데 이제 깨달았으니까 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따리 사서 나옵니다. 강릉에서 율곡은 11조에 달하는 자경문을 저술합니다. 자경문은 자기를 경계하는 글입니다. 제1조에 인생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먼저 반드시 뜻을 크게 가지고 성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성인에 이르지 못하면 나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학자는요, 목표는 항상 성인 되는 것에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불하는 데 있다고 해요. 성불하는, 이건 한국인의 특징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절에 가서도 이렇게 인사하면 성불하세요 뭐 이러는데요, 그 일본에 가면 이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불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불하면 어떤 거냐, 생사도 그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그런데 누가 성불하느냐? 스님이 성불하기가 제일 유리하죠. 그럼 스님 되는 건 다 성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언제 돼야 성불할까? 언제 스님 되는 게 성불하는데 제일 좋냐? 아무 때라도 되면 돼. 이러니까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요, 스님만 되면 뭐 그건 이제 부처니까 언제 돼야 되냐? 언제라도 되면 된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임종에 가까워 오면요, 호흡이 가빠진다 그러면 그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절에. 그럼 스님이 가위 들고 쫓아옵니다. 단은 안 자르고 여기 가위 머리를 탁 잘라요. 그러면서 이제 성명을 짓습니다. 스님 되면 이름 있잖아요. 그 불명, 성명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부처, 참, 스님이 됐고, 이제 성불했다고 해요. 그래서 딱 돌아가시면, 이제 부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그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은 호도깨라 그러는데, 이렇게 길에 행여자가 이렇게 죽어 있지 않습니까? 호도깨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부처가 돼야지 무슨, 머리 깡다고 부처되고 그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한국 사람들은 본래 내 모습, 그 하늘과 되는 하나 되는 내 모습, 그것을 완전히 달성해야 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국하고도 또 다르다는데, 여기 이제 부처의 세계, 진여의 세계다. 그럼 나는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요. 해서 내가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과정이 나는 부처다. 원래 나는 부처다. 현재는 벗어났다. 세 번째, 그러면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게 수련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이제 원래 부처 자리,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불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중국 불교는 안 그렇대요.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 중생은 이제 고달픔이 많다. 그러면 수련을 해서 부처가 되자. 어느 쪽이 더 지독하게 하겠느냐 이거죠. 어느 쪽이 더 처절하게 수련을 하겠느냐. 한국 쪽이라고요. 내가 부처인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는 이제 못 견디죠. 근데 나는 중생이다 그러면 뭐 원래 중생인데 뭐 부처 안 돼도 원래 내 모습이 중생인데 뭐 이렇게 돼서 적극적으로 수련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수련에 치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유학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율곡 퇴계 선생님 다 성인이 되지 않고는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기본이죠.
그 내가 깨달았으니까 부처처럼 됐으니까 부처처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 중생 구제해야죠. 근데 율곡생 같은 경우에 내가 깨달았다 이제 진리를 얻었다 그러면 세상에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따리 사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이제 정치에 나가는 겁니다. 정치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구제하자 이렇게 되죠. 21세 때 한성 씨에 응하여 장문을 합니다. 22세 때 결혼을 하고 22세 때 결혼하고 퇴계생을 만났습니다. 23세 때 또 장원급제합니다. 23세 때 장원급제의 그 답안지가 천도책인데요. 천도책. 그 내용은 중국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고시관들이요. 고시관 정사룡, 양응정 등은 율곡의 답안지를 보고 우리가 며칠을 생각해서 겨우 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이가 단숨에 대답한 것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천재다. 이렇게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26세 때 부친 상담했고 29세 때 대과에서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 모두 장원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생원시, 진사시를 포함해서 9번 응시에서 모두 장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도장원공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도장원. 사람들이 세상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이 세상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과거시험에 9번이나 합격하고 9번이나 장원을 한 율곡은 사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육품 호조 좌랑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 여담인데요. 그 신고식이 상당히 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관리된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부임해 오면 신고식을 혹독하게 시키니까 다들 참잖아요. 율곡은 안 참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혀 덤볐다고요. 그러니까 신고식 하는데 신고 받는 사람이 신고해야 될 사람이 덤비니까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거를 율곡생을 이렇게 몰아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잡음이 이게 막 사건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율곡 퇴계선생한테까지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게 퇴계선생이 그때 그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퇴계선이 그걸 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좀 이렇게 그 약간씩 그 강도를 낮추라고 신고하는 사람도 그 조금 참고 또 있는 그 신고 받는 사람도 너무 무리하게 그 너무 혹독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달래가지고 무마한 이런 게 있는데요. 동호문답이라는 것을 34세 때 선조한테 상소문으로 해서 올립니다. 동호문답. 이 문 그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동호문답. 이이가 진강하다가 이어 아뢰기를 예로부터 큰일을 성취한 군주가 지극한 정치를 일으키려 했을 땐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현자를 대했는지라. 군신 간의 수작이 마치 메아리 울리듯 했으며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아래가 서로 밉보게 되어 정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순 시대에는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교화가 저절로 이루어져 마치 말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았지만 고스를 상고해 보면 요순이 정신, 조정 대신이죠. 조정 대신들과 정사를 의논하면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답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더구나 후세에서야 어떠했겠습니까? 아조에 우리 조정에 우리나라에 세종과 세조 같으신 분은 군신들과 서로 친하기를 가인이나 부자처럼 했기 때문에 무신하들이 은혜와 덕에 감격하여 사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지금 신이 누차 입시하여 매양 전하를 뵈니 신하들의 말에 조금도 응수하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율곡 선생은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 선조가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호응을 안 하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호문답에서 나라가 크게 잘 될 때는 그 신하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날에 어진정 임금들은 다 그랬는데 지금 선조, 지금 임금한테 이제 닥달하는 거죠. 왜 그렇게 대꾸도 하지 않고 신하들에 대해서 시큰둥하냐. 대저 한 집안의 부자와 부부가 아무리 그 지친의 관계를 하더라도 만약 아비가 자식에게 답하지 않거나 지아비가 아내에게 답하지 않으면 그 정도 오히려 막히게 되는데 하물며 명위가 형격한 군신의 관계에서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한테 좀 적극적으로 신하 말을 좀 들어다오.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죠.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학문을 온축하여 덕행이 된 뒤에야 밖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인데 덕행이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사업이 있을 수 있겠소? 이거는 그 선조의 말이 맞는 거죠. 지금 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뭘 해봐라. 내가 아직 도덕이 모자란다. 어떻게 내가 나설 수 있겠냐. 또 상대의 3대의 융성한 정치도 마땅히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요. 하니 이과래기를 전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근본을 따르는 주장입니다. 다만 덕행은 일조일석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는 하루라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차 정치를 방관한 채 그냥 물러난 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덕행과 사업은 동시에 서로 닦아 나가면서 같이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덕은 비록 순임금과 우임금에게 못 미치더라도 큰 뜻을 분발하여 몸소 실천하는 데 힘쓰고 어진실하들을 신임하여 매사에 순임금과 우임금을 본받는다면 순임금과 우임금의 치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임금이 덕행이 모자란다고 자일피일하면 안 된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정치하려면 바쁜데 덕행이 모자란다고 소극적으로 하면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속뜻이 뭡니까? 내가 있잖아 이 소리입니다. 내한테 좀 맡기면 되지 왜 혼자 끙끙거리냐. 그게 깔려 있습니다. 신민들이 성군을 만나고서도 치세의 교화를 보지 못한다면 어느 때에 태평시대를 만나겠습니까? 했다. 이가 독서당에서의 월제를 계기로 문답체로 임금의 학문하는 방법과 정치하는 도리를 진술했는데 이것을 동호문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문답은 율곡은요. 동호문답에서 군도 신도 뭐 논 군신상덕지 난 동방도학 불응 뭐 쭉 해서
그 목차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조목조목 논의를 했는데요. 저도 읽어보니까 천재이면 확실하다. 정말 그 명석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논군도 임금의 도리는 어떤 거냐. 그걸 이제, 그거를 그 설명한 건데요. 잘하는 정치의 두 조건은 임금이 뛰어난 재주와 지혜로 호거를 잘 부리는 것. 또 재주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어진이에게 일을 맡기는 것. 문란한 정치의 두 조건은 임금이 자기의 총명만 믿고 신하를 믿지 않는 것과 간사한 신하의 말을 믿어 귀와 눈이 가려지는 것.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임금은 그 신하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의 재주만 믿고 신하를 안 부리는 것도 잘못되고 그 어진 신하한테 안 맡기는 것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이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뭔가요? 재주 있다고 그 그러니까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호구를 잘 부리는 거, 재주가 모자라더라도 어진이한테 일 맡기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신이 임금이 지금 재주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진 사람한테 맡기면 되잖아. 왜 그걸 안 하고 지금 혼자 끙끙거리냐. 그럼 어진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홉 번 자원급제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 알지. 그걸 모릅니까? 이런 건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천재를 두고 왜 그걸 그 머뭇거리고 있느냐. 막 속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신도 신하의 도리입니다. 선비 중에는 세상에 나와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비가 있고요. 세상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지키는 선비도 있지만 세상에 나오지 않는 선비는 때를 못 만나서 그런 것이지 본래 모습은 그건 아니다. 예. 세상에 나오는 선비 중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도덕을 완성하여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대신이 있고요. 둘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항상 나라만을 걱정하여 임금 섬기는 일과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신이 있고 셋째는 불세출의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천민이 있고 아니죠. 충신이며 셋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간신이 있다. 세상에 나오지 않는 선비 중에도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불세출의 재주와 능력을 갖추고 때를 기다리는 천민이 있고 둘째는 자기 완성을 위해 철저하게 수양하면서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는 학자이며 셋째는 세상의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초연하게 숨어서 사는 은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의 네 가지를 설명했나요? 설명했는데 도덕을 완성하여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대신 이게 이제 최고의 신화죠. 세상을 낙원으로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큰 신화가 있다. 누구냐? 그건 이제 말을 안 해도 자기다 이렇게 됩니다. 3대 후에는 논 군신상덕진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 맹자, 주령계, 정자, 주자 같은 도학에 밝은 신하가 간혹 나왔지만 도학에 밝은 임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대와 같은 좋은 정치가 실행되지 못했다. 그럼 지금은 신하는 있는데 이제 임금만 나오면 된다. 너 분발하라 이런 뜻이죠. 동방도학 불행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우리 동방에는 도학이 행해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맹자, 주령계, 정자, 주자 뭐 이런 도학자가 동방에 우리나라에는 없다.
뭐 최천생 이래로 뭐 오근 선생 뭐 양존생 수두룩한데 동방연 도학이 행해진 적이 없다. 삼국이 솔발 솥발처럼 세 개로 나뉘었다가 고려가 통일했는데 그 사업을 고찰해 보면 오로지 꾀와 힘으로만 했을 뿐이다. 어찌 도학을 숭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겠는가? 임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자들도 진짜 지혜와 실천으로 선왕의 전통을 계승한 이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참된 선비는 벼슬 자리에 나아가면 한 시대에 도를 행하여 백성들에게 태평을 누리게 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온 세상에 교화를 베풀어 학자들에게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본받을 만한 선치가 없었으니 이것은 나아가 도를 행한 자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저술에는 의리의 밝은 자를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은퇴한 사람 중에 교화를 베푼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도학이 없었고 도를 행한 자가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저술에는 의리가 없다. 의리에 밝은 사람이 없다. 이거는 그게 굉장히 자기도취가 심한 거죠. 아마 그 시험 잘 보는 거로 치면 당할 사람이 없는데 시험 잘 보는 걸 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임금한테 전한 거니까요. 그 상소문의 내용이 다 퍼지게 돼 있는데 퇴계 제자들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저술 중에 의리의 밝은 이는 아무도 없다. 도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가만 안 있죠. 남명 선생 제자 가만히 있을까요? 모근 선생 제자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적이 굉장히 많아져 버립니다. 이것이요. 그게 참 그게 논어에 맹지반은 불거리로다. 맹지반은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 분이전 성에서 성 밖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 그 장군들이 여러 가서 싸웠죠. 근데 제일 꼴찌로 들어옵니다. 싸우다가 져가지고 제일 꼴찌로 들어오면서 제일 꼴찌로 들어오면 제일 용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묵묵히 들어오면 들어와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됩니다. 왜 괴롭히냐? 제일 나중까지 싸우고 들어왔으니까 제일 용감하잖아요. 맹지반이가 없어버리면 그 전에 있던 장군들이 다 정상인데 맹지반이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다 비겁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들 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 막 이래가지고 성질이 난다고요. 말은 못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쌓이면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 살 길이 뭐냐. 내 잘났다는 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장인문, 성문으로 들어오면서 말에 채찍을 때립니다. 내가 제일 늦게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이놈의 말이 도대체가 느리다 이러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앞에 들어온 장군들이 비겁자가 아닌 거죠. 다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잘났다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을 아주 다 죽이는 거라고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그래서 퇴계는 잘났다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요. 내가요 IQ 200이거든요. 이래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돌대가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열받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남들이
와, 당신 저 IQ 200이라면 이러면 예. 아, 그때요. 그 채점기가 그 좀 잘못됐나 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넘어간다고요. 제 IQ 대단하죠. 이러면 다 돌대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 그거는 최악이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걸 이렇게 자기가 잘나지 않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맹지반이 말 때문이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9번 장음급제 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그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평생 과거 시험 준비해가지고 한 번도 합격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시험만 치면 1등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좀 겸손해야 되는데 한국에 사람 없다 이제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아 이게 좀 문제입니다. 정말 부처님 되고 정남 하느님 되고 이러면 저 굉장히 겸손해지죠. 그래서 예수도 어느 날 제자 보고 여기 앉아라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죠.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자네들도 그렇게 겸손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불세출의 천재들이 문제가 이제 이런 데서 터집니다. 그 남이 장군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천재죠. 무인종에는 그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27에 요새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요. 병조판사 27살이에요. 그러면 그 무술을 하는 사람 무인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40-50살까지 돼도 장관 못하는데요. 27살짜리가 장관이 됐죠. 그러면 아주 겸손해도 이게 살까 말까 한데요. 완전히 자기 자랑을 끝내게 해버렸죠. 뭐 백두산석 마도진, 백두산 돌은 그 칼가나스 다 없어졌어. 두만강수 음마물, 두만강의 물은 말에 말매기에서 물이 없어졌어. 남아 22평구, 남아 20살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 수칭 대장부, 후세 누가 대장부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남이 장군 이외 그 무인들은 다 졸장부입니다. 이랬으니 1년 후에 죽는다고요. 남이 장군이. 그래서 정말 높이 올라가면요. 무진장 겸손해야 되는데 이 벌써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내가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저 불교의 그 대성기실론 이런 거 읽어보면 그 내 속에 욕심이 제로가 돼야 이제 진여가 되고 성불이 되는데 그 욕심을 제로로 만든다는 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 무명에 후습돼가지고요. 그게 막 계속 쌓여가지고 내한테 달라붙어 있어서 잠깐 오 깨달은 것 같아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성급했던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제일 큰 안타까움인데요. 이거를 늘, 그래서 이제, 그, 이, 늘 문제가 뭐냐면, 천재들의 그, 늘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그 뭐 수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할 때요. 이제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수행은 이렇게 해야 돼. 딱 들으니까 난 알아버렸어. 그건 맞아. 알았어 나는. 이게 도노라고요. 갑자기 나는 깨쳐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되느냐? 예. 몸은 아직 수행을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니까 그냥 잘 해버려요. 점수가 아니고 그냥 돈수입니다. 돈수. 이렇게 되면 이제 연습 안 한다고요. 시합 나가야지 뭐 연습합니까? 되는데 뭐. 이것이 천재의 가장 큰 병폐 같아요. 그런데 시합을 나가다 보면 콧대는 됐는데 시합하다 보면 그게 몸이 완전히 무르익어야 되는데 허점이 생깁니다. 그때 몇 번 해보니까 잘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노출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이 점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천재는 그걸 건너뛰어 버리죠. 그래서 그 이 맹자가 말했듯이 물이 흐를 때 웅덩이가 있으면 이거를 채우고 흐르는 거지, 그 건너 흐르는 거지 채우지 않고 이렇게 가는 법은 없다. 이게 진리 같아요. 근데 뛰어난 사람은 이걸 건너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그래서 수기의 과정을 상당 부분 생략하고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는데도 완전히 수양된 사람의 상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부처님이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늘 마음이면 모두 하늘 마음 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얼음이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물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게 이제 그 진리를 얻은 거거든요. 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다른 얼음이 다 물 아닙니까? 물을 이제 여기서 진여다 하늘이다 그러면 다 하늘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래버리면 진짜 깨달은 건 아니죠. 이런 허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진짜 깨달았으면 우리 동방에는 이 도학자가 줄을 이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줄줄이 여기는 군자가 가득한 나라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좀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것이요. 그, 이준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